마음에 든 사례가 있었어. 내 오늘 연준도령에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다. 거절... 뭐요? 내 입술을 줄 거야. 아, 그만해! 마님 아시면 어쩌라고요? 아버지가 왜 알아? 그러니 얼른 가서 연준도령님 모셔와. 길재기 씨가 갑자기 얼굴이 퍼렇게 질려 쓰러졌다 그래. 어서 우리 종종이 가! 응? 이리 땀을 흘립니까? 아니 물이라도. 종종아. 아닙니다. 잠시 놀란 것뿐이에요. 종종아. 아니 놀라다니요. 항시 씩씩한 남자가 무엇 때문에? 씩씩하다니 무슨 말씀을? 전 파리 한 마리. 쫓아버렸어. 괜찮습니까? 도련님, 그간 제가 도련님 마음을 떠보기만 할 뿐 제 진심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지요? 이제 말씀드리지요. 예, 저도 도련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나는 은혜 낭자와 혼인할 사이요. 코흘리기 시절한 약조가 무에 그리 중요합니까? 난 어릴 적 약조 때문에 은혜 낭자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은혜 낭자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하면 그간 내게 보낸 눈빛이며 부드러운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나를 희롱한 것이오? 그대는 스승님의 따님이고 또한 은혜 낭자가 가장 좋아하는 벗이기에 해서 그저 상냥하게 대해준 것뿐이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난 알아. 도련님은 분명 나를...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지요.